기후 기사 기사 갑진 경호 본명이고 52세 배우는 경호 순위 임신 계획 임신 계획 없어 그래 올해 병자 정수 뭐니 몇 대 5니 6대 아니 3대 5니 이분은 직장 말이고요 현재 이혼을 한 상태고 알고 싶은 게 뭐 언제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뭐 재혼을 할 수 있는 남자겠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지 좋은 남자 못 만나 근데 그 전에 이게 정재격의 재승사를 만나요? 예. 아. 사중 경검으로 격을 잡을 것이냐 기토로 잡을 것이냐 봉기가 아니면 강한 기준으로 잡는데 네. 자 기토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고 경검 입장에서 따져보라고 네. 기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뭐냐면 12 운성의 제왕지예요 네. 경검 입장에서 사화는 장생지 네. 또 장생지 통근 중에서 경검이 사화에 통근할 때 가장 약하게 통근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자주 여지 없는 정재격 예. 정재격의 편간, 재생사를 사주로 파격 인생입니다. 파격? 선생님, 이거 천간에서 갑기 묶잖아요. 갑기 합을 해도? 그러면은 묶은 상태에서 재생사를 하고, 뒤에 또 기토가 남았는데. 이거 묶이면, 네. 이 기토는 재생사를 잘 못해. 둘이서 짝짝꿍 하느라고. 그러면 뒤에 기토만. 이게 이제 재생사를 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그 대운에서 뭐 이렇게 풀렸을 때. 풀렸을 때? 풀렸을 때. 풀려도 그냥 정재는 정재야. 풀려, 일간과 합이 풀렸다고 해서 이 풀린 기토가 다른 데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일간 거예요. 이게 갑기약을 풀렸을 때 재생산이 더 심해진다고 봐야 돼요? 더 심해지지. 두 개가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두 개가? 네. 두 개가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묶이면은 그걸 못한다고? 아, 제가 그잖아. 이 사주가 정재가 아니고, 편관이 아니고, 정관이라도 파격이야. 정관이었으면은, 정관이라도 거의 파괴. 갑목이 진토 하나 통원해서. 신약이. 아주 신약. 신약한 정관도 하면 파괴일 것 같거든요. 아. 생각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경금이 등장해서? 네. 남편 보고 없는 거야. 하여튼, 이때까지 내 여자 재생사를 살 중에 이혼 안 하는 여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와. 사장님, 그러시. 서류상으로도 해. 네. 서류상으로도. 이분이 27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그 편관이 강해져서 결혼한 건가요? 어차피 이 사주에서는 지지? 남편은 경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지 그렇잖아요 신금 들어와서 자 이거는 합을 해버렸어요 일단 그러면 이게 이제 유금이 이게 정관의 기운이 없어진 거야 그냥 금이야 그냥 예? 그럼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얘기할 때 정간에 걸록이 들어오면 결혼한다고 했잖아. 예? 결혼 후. 일간에 걸록 들어올 때도 결혼할 수 있고, 정간에 걸록이 들어올 때도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경금이 남편 구실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들어오니까 이때 결혼한 거야. 걸록이 들어왔죠. 편관에 걸록이 들어왔네. 예. 그러면, 이분이 갑술대운 예. 44세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옥 들어오면 이게 지금 풀리잖아요. 하긴. 그렇지. 그래서. 자, 그렇지. 이게 풀리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 이게 기토 요 하나가 재생산하고 있다가, 예? 네?
합이 풀렸잖아요? 예. 둘이서 또 재생사를 또 해. 그러니까 경금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첫째. 그죠? 그리고 이 남편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게. 피곤하지?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풀리기 전에는 주먹으로 딱 앞에다가 나중에는 무기를 두고 두들겨 편다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원국에 지금 평안 남편이라서 이 남편이 뭐 금전적으로도 뭐 손해를 입히고 좀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평안 남편이라서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재생사를, 여자 재생사를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정관을 재생관하는 사주는 마누라가 고생하고 들어오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참 고생했다. 이렇게 따뜻거리주고 하잖아요? 근데, 재생사라는 사주는 어떠냐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첫째는 잘. 첫째는. 못 벌어오거나 꼭 사고를 쳐요, 사고를. 바람 폈어요. 그 바람 피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닌다니까?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치면은 여자가 이제 묶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 파출보라든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파출보라든지 이제 동풀로 가. 응? 그러면 그날 파출부 하루에 요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원 받아 칩시다 10만원 그러면 10만원 받으면 이제 그 소개소에서 뭐 10%가 떼가 소개소 네. 9만원인가 이제 받아가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신은 얼마 벌었어? 월 10만원인데 그 소개소에서 뭐 얼마 떼고 해가지고 9만원 벌었다 그러면 2년이 그 15만원 받아가지고 내한테 삐딱 치라는 거지 뚝뚝뚝 팬다니까? 2년이 걸렸지, 진짜. 아, 진짜. 아니, 그게 재생사를 사주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재생사를 사주의 남편은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지지에서 유금 정관 들어왔을 때 그거랑 뭐 상관없죠. 상관 경과 막 이런 지지는 그런 거 안 다진다고 하셨죠. 뭐, 유금? 그러니까 지지에 정관 들어오고 지지에 또와 상관 있잖아요. 지지에 상관 정관 그런 거는 안 따진다고 하셨죠. 상관만 따지고. 네.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데 특히 여자 사주에서 지지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손상이 있는 이럴 때도 안 좋아요 여자 사주. 그러면은 임신 때문에 그 평관 들어왔을 때는. 지지. 아니, 그건 지지, 영향력 좀 약하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경금에 걸룩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결혼을 했다는 거고, 네. 내 얘기는. 지지에 오와 상관하고 밑에 평안하고 이런 거는. 뭐, 크게 그건 없고, 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만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사람이 갑술 때문에 또 힘든 게 있어요. 첫째는, 이거는 갑 때문에 했겠지만, 네, 사세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갑 때문에 했겠지만, 통틀어서 이 사람은 이때 갑술 때문에 뒤도 돌아보기 싫은 대운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간이 유일한 통근체인 진토를 술투가 충을 하고 들어와. 미친다고, 이때는. 그런 상태에서 재생사를 하고 있지. 경금이 내를 또 두들기지. 이때는 사람이, 어? 아주 그냥 정신과 약 먹어야 돼. 응?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없어, 없어. 원래 이분, 그, 경자 때문에, 이거 지금 화가금 하는데. 자, 그럼 언제가 좋냐? 네. 을해대원에 끝내줘. 네. 을해대원에. 멸명하고. 이 편관을 합살해버렸잖아, 이게. 네. 양인 합살로. 이때는 신강신이하고 상관없어. 편관만 날려버리면 돼. 편관 날리면, 뭐, 남편이나 뭐, 애인이나 날아가는 걸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참. 편관. 그, 이제, 물론, 뭐, 애인도 날아갈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가장 키포인트로 보면, 이 경금을 날려야 되는 거야. 아까 육친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요. 육친상으로? 네. 그렇지, 이제, 재살하는 사주들이 남편복이, 네. 그, 재살 합살 사주들이 남편복이 잘 얻는 것이, 어찌됐든 편관도 남편 유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날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에 남자를 못 만난다 이렇게 봐야 돼. 뭐 만날 수 있지. 여자들이야 내가 여자들이야 내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은 다 남자는 다 응해줘. 응? 지가 좋다고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다 만나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지.
뭐 제어를 했다고 치면 그 병자대원의 그때 그러면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혼할 수 근데 지지에서 이게 또 정당이 있어가지고 꼭 이혼한다고 볼 수는 없어. 아 유일하게 이것만 있다든지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의뢰대원부터는 풀리는 거야. 파격 인생에서 성격 인생으로 돌아갔어. 응? 왜? 의뢰 병자 정축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을목 때는 경금을 묶어줬죠? 합살. 병화 때는. 날려줬죠. 예, 날려 제사를 했지? 제사. 정화 때도 상관 제사. 그때 좋게 가네. 이 30년을 이 사람들 잘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이분이. 몇 살이라고? 지금 52세죠. 그니까. 그러면, 올해 대원부터. 그렇지. 일도 잘 되고. 이제 내년부터 이 사람은.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풀리는 거야.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힘드니까 남자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좀 돈 안 벌고 에? 고생 좀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괜찮은 남자 언제 만나냐 물어봤을 거야 틀림없이 지금 힘들었거든. 네. 근데 이제 괜찮은 남자도 있잖아요. 여자가 찌질이 못 살면은 괜찮은 남자 만날 수가 없어. 에? 못 만나요. 남자들도 이게 대가리 좀 돌아가는 놈이 아니 뭔 사람 비실비실한데 내가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 남자들 야같다고. 여자들도 좀 살아야 좀 있는 뭐 지금 폼이 나야 그래도 남자도 괜찮은 남자들부터 그러니까 지금 남자 지금은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뭐 이러니까 지금 괜찮은 남자만 하나 뭐 좀 붙들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만나봤자 별 볼이 없는 놈아. 내한테 힘들게 하는 놈만 만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경이 의뢰 대원 넘어가가지고 내가 조금 돈도 좀 벌고, 좀 만들어 놓고 내가 좀 내 앞자락을 좀 괜찮게 깔아놔야 낚싯밥이 좋아야 좀 고기도 좋은 거 걸려 들어오지. 낚싯밥, 다 죽은 지렁이 가지고 좋은 고기 낚을 수가 없어. 내년부터 뭐 좀 내년 자기 생일 네. 4월달 이후부터는 좋아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을목이 경금보다는 약해요. 네? 네. 약하지만은 왜 좋느냐? 합이니까 좋은 거야. 경금은 이게 힘이 있어. 지금 유금 사화 통원했지. 엄청 강한 놈이거든 이게 경금이. 강하죠. 근데 을목이 갖다 붙어버리면은 얘는 꼼짝 못 합니다. 이거 딴짓거리 못하게 만드는 건 합이 최고야, 합이. 예? 을목이 아무리 힘 달가지 없이 달아붙어도 이런 힘 못 쓰는 거야. 아니, 이게 을경합을 제가 해석을 못하겠는 게, 육친상으로 합을 지금 상관을 묶었잖아요. 예. 그리고 운으로 치면 좋다고 치는데, 육친상으로는 묶인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를 묶었어요. 그러면 육친상으로 해석을 할 때, 뭐 남편이건 애인이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묶인 걸 좋은 걸로 봐요? 나쁜 걸 봐요? 사회적으로 그런 걸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묶인 평가를 날려줄 때는 가장 좋은 그렇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저것도 애인이잖아. 네. 애인도 날려줄 때 좋아. 왜냐면 저게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유금이 정관이 지지에 뚜시 있잖아. 네.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지를 바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 묶어주면 을대원에 네.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혼을 얘기할 때, 간살 혼자, 예? 네. 해결될 때 하거든? 그러면, 간살 혼자 지지에 보지 마라 그랬지만, 결혼 올 때는 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결혼 언제 하느냐를 볼 때는. 예? 격국의 성패는 안 봐도 되고. 그렇지. 청감만 따지면 되는데, 결혼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합살 육안으로 남는 거야. 그럼 이 시기에 결혼하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육진 행사할 때는 지지를 봐서. 그렇지. 아, 좋은 사람 만나겠네요. 그때는 좀 훨씬 좀 네. 괜찮은 사람 만나지. 그리고 앞으로 운이 괜찮기 때문에 네. 저 시기에 만나는 남자는 그래도 내가 한번 좀 인생을 걸어볼 만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끝났습니다.